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졌죠. 더 이상 여름 쇼핑을 강요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슬슬 가을 제품들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종미네드 에드오프의 금전지원과 제품지원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고 가을을 미리 준비하는 포인트 바지, 치트키 바지를 추천해볼까 해요. 자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포인트 바지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사실 포인트 바지들을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포인트 바지는 항상 쭉 이어져서 나왔거든요. 색감이 특이하거나 포인트 디테일이 들어가거나 뭐 좀 찢어졌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쯤은 갖고 있는 거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상의 무지 티셔츠를 애용하신다 하신다면 포인트 바지 하나만 있어도 옷장이 조금 재밌어지거든요. 하지만 옷은 정말 개인 취향이니 나는 포인트 바지 필요 없어 하신다면 취향 존중합니다. Stalkers.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메종미네드 포인트 바지들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틴티 블랙티 무지 티셔츠를 입을 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치트키 바지.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었던 건 바로 요 놈인데요. 페이즐리 레이저 워싱이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살짝 누리끼리한 색감이 살짝 빈티지한 맛도 나고요. 게다가 디스트로이드 이렇게 찌청 느낌이 나는데 그게 과하게 들어갔다는 생각은 저는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개인차가 있다는 거. 조금 부담스러우실 분들은 이렇게 안에다 데님을 덧대서 스티칭 디테일을 넣었더라고요. 차라리 요걸 전체적으로 들어갔어도 뭐 이뻤겠다 싶은 디테일이었습니다. 12.5온즈로 엄청 두껍지는 않지만 제 기준 12.5까지는 여름 데님인데 가을까지도 쭉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유로운 와이드 핏이지만 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주얼하고 릴렉스 약간 오가닉 뭐 에스닉한 느낌으로 푸셔도 되고 프린팅 티셔츠 같은 걸로 매칭을 해줘서 힙하게 연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요 제품은 제 원픽 아이템으로 저도 착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강추드릴게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다음 제품도 빈티지함이 물씬 느껴지는 디스트로이드 데님인데요. 이전 제품과 동일하게 12.5온스로 너무 두껍지 않은 데님입니다. 가을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확실히 점점 에스닉 오가닉한 무드의 옷들이 인기가 많아지는데 그런 상의류들과 매칭을 했을 때 잘 어우러질 것 같은 컬러감이었어요. 라이트한 컬러감 때문에 시원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찌청이기 때문에 바람이 슝슝 들어와서 숨구멍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찌청을 입으실 때 주의할 점은 발을 넣었다가 찌청 부분에다 발가락을 팍팍 넣으면 디테일이 찢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넣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요즘 들어서 살짝 누리끼리한 데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말이죠. 약간 섹시하게 다가와요, 저에게. 하지만 에스닉한 무드만 있는 건 아니고 블랙 티셔츠랑 힙하게 연출하셔도 좋으니까 뭔가 특이한 컬러감의 바지 세일할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즈. 다음은 가을까지 가능한 포인트 크림진 추천이에요. 패치워크가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서 포인트가 확 살아나는 크림진인데요. 바지에만 확실히 포인트를 줘서 좀 깔끔하게 올 화이트 룩 같은 걸로 연출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힙하게 연출하셔도 될 만한 포인트 진이에요. 이 제품 또한 엄청 두껍지 않고 비슷한 두께감의 데님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준비한 바지들이 너무 와이드하지 않고 적당한 와이드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치워크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데님들의 워싱이 들어가는 게 부분 다 다르고 그 위에 스티칭 디테일까지 들어갔고 거기다가 크림진 톤온톤 패치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솔직히 패치워크 자체에 신경을 좀 써준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찔끔 아쉬웠던 점은 앞은 정말 기깔나게 패치워크 탁 들어갔는데 뭔가 뒤가 살짝 허전해. 내 기준 뒤에도 조금 막 빵댕이 같은데 조금 이렇게 패치워크 조금만 들어갔어도 좀 더 제 스타일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흰 티셔츠와 매칭을 해서 시원하게 여름에 입는 포인트 크림진 룩으로 아니면 블랙 상의와 함께 매칭을 해줘서 살짝 힙한 무드로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저희 모델이 키가 크고 좀 다리가 긴 편이라서 이런 데님들은 살짝 이렇게 곱창지게 입어줘야 좀 이쁜데 곱창이 좀 들져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몇 제품들은 이제 제가 입으면 되겠다 싶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바지들과 매칭한 메종미네드 티셔츠 제품군들이에요. 궁금하실까봐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에드오프인데요. 매종민에드 에드오프 같은 회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브랜드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에드오프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티셔츠 추천에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엔 바지 맛집이에요. 흔한 스타일의 바지가 아닌 조금 더 실험적인 디자인이 좀 더 박센 느낌의 바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추 바지는 바로 요 팬츠. 요즘 한창 크링클 원단이 핫하잖아요. 요게 그 크링클 원단인데 폴리 나일론 코튼 혼방 소재로 팔에 닿는 느낌은 나일론 그 시원함은 살아있대.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그 막 만지면 안에 게 다 느껴질 것 같은 나일론 그 얇은 원단감은 아니라서 좀 부담이 덜하고 개인적으로 가을까지도 입을 수 있는 제품 같았습니다. 소재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에 실루엣 자체도 굉장히 이쁘게 떨어지더라고요.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였어요. 사이드 포켓 또한 리얼 포켓이지만 뭔가 디테일적인 요소가 좀 더 있는 듯한 포켓 디테일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뻤습니다. 그리고 바지 밑단 뒤편을 보시면 단추 디테일이 있는데 요게 조이시면 살짝 조거 맛으로 입으실 수 있는데 이게 왜 좋냐? 바지가 너무 길다, 이거 땅에 끌린다 하시는 분들 수선비 아까우셨죠? 요거 조이면 웬만한 신발에 다 걸리기 때문에 밑단 수선 없이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팬츠는 손에 많이 갈 것 같은 블랙 카고 바지로 추천을 드릴게요. 하지만 베이지 컬러 또한 좀 시원한 맛이 나기 때문에 블랙 팬츠가 많다 하신다면 베이지 컬러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빡센 느낌으로 올라가 볼게요. 일단 원단감이 제 기준 분해 포인트였어요. 스트라이프 자카드가 들어갔는데 은은한 스트라이프에서 부담스럽지 않고요. 부들부들 호돌호돌 굉장히 두껍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흐르는 듯한 핏을 연출해서 곱창질 때 참 예쁘게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이즈 다 48 사이즈로 입었는데 이 제품만 유독 저희 모델에게 조금 핏한 느낌이, 제가 상상한 그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 부분에 민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말이죠. Y 프로젝트라고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조금 나오는 그런 디테일이에요. 멀리서 보면 팬티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헐렁하게 입으면 팬티 안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패션 도전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께 진짜 강력 추천드릴게요. 나는 이 삼각존이 살짝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블랙 컬러로, 이게 좀 더 덜 보여요 이제. 근데 나는 패션적인 시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신다면 베이지 컬러로 탁 드러내서 입어주시면 저는 굉장히 호일 것 같네요. 이 제품 또한 밑단을 줄일 수 있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실험적인 디자인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께 진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품 더 빡셀 수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아무 패턴을 디지털 프린팅 한 건데요. 보통 이렇게 무늬 막 들어간 제품들 두껍거나 좀 무겁기 마련인데 디지털 프린팅 제품이라서 되게 얇고 가볍게 나왔어요. 프린팅이 빡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워싱 빡세게 들어간 데님들도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요런 빡센 프린팅 아워레거시나 어콜드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제 기준 밀리터리 느낌이 물씬 나요. 태양의 후예? 뭔가 모래 막 사막에서 뒹굴고 있을 듯한 내 남자의 바지?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다시 봐가지고 괜히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무드가 나기도 하지만 그냥 힙한 티셔츠 하나 걸쳐주셔도 힙하게 연출 가능하시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막 벨트 해주고 막 안 너입 해주시고 막 그런 느낌으로 입어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처음 시도하신다면 무지 티셔츠로 가는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면 바지만 포인트 되는 룩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패션적인 시도를 하신다, 근데 나는 좀 빡세게 가보고 싶다 하시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드오프 추천 바지들과 매칭한 에드오프 티셔츠들도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스토커즈. 자, 오늘 좀 빡셀 수 있는 포인트 치트키 바지 추천을 해봤는데요. 전 그래요. 항상 무난한 것만 입고 미니멀만 입는 거 지치지 않나요? 그래서 상의는 무난하게 가되 바지 하나만 바꿔줘도 조금은 패션의 재미를 맛볼 수 있는 바지들이라 생각이 돼서 추천드렸습니다. 가끔은 미친 척 뭐 한두 벌 정도는 이렇게 빠려해도 괜찮거든요. 나에게도 매드맥스 같은 그런 감성이 있구나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매종민헤드 5분, 에드오프 5분 총 10분께 이벤트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실험적인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매드맥스 이거 넣어줘. 이거 기타 이거 넣어줘.